성피아비 선수는 옆돌리기 득점 먼저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피아비 선수가 뭐 올 시즌 전적 13승 1패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근에 팀 리그에서도 5연승을 하고 있고요. 여자 단식 같은 경우에 후기 리그 14전 11승 3패라는 아주 좋은 또 승패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기록을 세우고 있는 선수죠. 네. 아, 강력한 스트로크로 뒤돌리기 포크샷. 아, 좋은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네. 세 번째 이닝에서는 이제 연속 득점으로 공격의 흐름을 풀고 있는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각도가 상당히 컸는데 처음부터 점수를 너무나 못 내는 경우 오래 가요. 이러다 보면 뭐 경기가 바로 끝나는 경우도 있죠. 아, 키스가 났지만 걸렸는데 득점이 네.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임경진 선수가 이제 먼저 시작을 했는데 비교적 쉬운 포메이션에서 득점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일단 초반 주도권을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넘겨주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얇은 두께인데요. 하지만 들어갑니다. 지금도 행운의 득점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네. 자세가 좀 불안한 상황에서 좀 얇은 두께에 맞았거든요. 대부분은 뒤쪽으로 공략을 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짧게 맞은 경우는 사실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4대 0이 됐고 스롱피아비 좀 더 길게 네. 미치지 못합니다. 5이닝에서 한 점을 추가했고요. 스코어는 4대 0입니다. 자, 임경진 선수가 일단 빨리 첫 득점이 나와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이닝에 들어가겠습니다. LPBA 진출 이후에 자신의 두 번째 8강 진출을 이뤄냈던 임경진 선수. 뱅크샷. 아, 네, 좋습니다. 네. 두 점 만회. 상당히 어려운 쓰리뱅크였어요. 네. 빨간 공. 조금만 두꺼웠어도 다시 한번 키스가 나는데 정확하게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좋은데요. 네, 뒤돌리기 득점. 한 점 차로 단숨에 다가갑니다. 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분리각을 크게 만들어주는 제대로 두께 공략이 되면서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임경진 선수가 다시 한번 또 멋진 더블 쿠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균형을 맞춰놓는 임경진 선수입니다. 스코어 4대 4 동점. 이렇게 난구가 배치되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 자, 스롱피아비 선수 풀어내나요? 돌리기 대회전 풀어냈습니다. 네. 다시 리드를 잡습니다. 이런 게 기싸움이거든요. 네. 서로 공수를 계속해서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제 수비가 돼있 형태를 이렇게 풀어내고 1점. 추가 득점 스롱피아비. 네, 좁은 각도 내공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회전량 전달이 힘들었는데 역시 스롱피아비 선수 득점을 해주네요. 네,
쉽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중요한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연속 득점 7대 4. 자, 이번에 이제 8강 대진표 만들어진 모습을 보고 한쪽으로 너무 강자들이 좀 몰렸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수롱패협이 선수와 임경리 선수가 조금 8강 일찍 만나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또 이번 경기를 또 이겨내는 선수가 다음 4강전이죠. 4강전에서는 조금 더 손쉬운 상대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 8강전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점수를 올리고 있는 수롱피아비 선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자와 강자의 대결이 성사된 이번 8강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임경리 선수가 초반에 좀 간발의 차로 빠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이렇게 1세트 조금 차이 나는 모습이 이어지네요. 점점 점수 쌓아주죠. 흐름을 타는데요. 수롱피아비 9대 4까지 달아납니다. 어제 16강전 하이런 4점이었던 수롱피아비 선수였는데요. 자, 이번 10이닝에서 4연속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1세트 조금은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된 임경재 선수. 아, 장축으로 좋습니다. 자, 강한 스트로크로. 네. 또 한 점 이제 세트 포인트. 완벽하게 장축 더블 쿠션 만들어내면서 정확한 득점. 지금 빠질 수 없는 진로였죠. 예. 하얀 공 쪽으로 완벽한 진행을 만들어줬습니다. 1세트를 끝낼 수 있을까요? 송피아비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타임아웃 사용을 하면서 조금 여유를 갖고 있는 모습이죠. 네. 뒤돌리기를 5 쿠션 기도합니다. 아, 진행 괜찮은데요? 네. 오! 아, 빗나갔어요. 네. 시원하게 구사를 했는데, 아, 미세하게 짧아지는 각도. 수롱패협이 선수의 지금 표정에서도 좀 아쉬움이 보여지죠. 네, 자신감 있게 스트로크가 진행이 됐고, 자, 뭐 진행되는 방향 봐서는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만. 넓게 비켜친 공. 네. 한 점 추격. 회전 줄여주면서. 알맞은 힘 배합.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뱅크로 공략을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배치네요. 그렇군요. 이번엔 왼손으로 송피아비. 앞돌리기 짧게. 자, 계속해서 진행이 갑니다. 되네요. 닿습니다. 네. 1세트 마지막 점수를 이렇게 뽑아냈던 송피아비 선수입니다. 뭐 송피아비 선수도 초반에 좀 잘 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후반 한 점 한 점 잘 만들어주면서 이제 5점 하이런이 한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은 풀린 듯한 모습. 2세트는 또 수롱패협이 선수의 촉으로 시작을 하니까 한번 또 완벽하게 또 승리를 하는지 한번 기대해보죠.